신병. 네. 그렇죠.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제일 많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신병 때문에 많이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왜 그러냐면 시국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귀신이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은. 예전에는 묘자리도 잘 쓰고 좋은 자리에다가, 사람도 인간이 집이 편해야 되듯이 귀신도 집이 편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지금 귀신이 갈 곳이 없어. 산은 다 까이프시고 조상묘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갈 데가 없어서 사람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지금. 그 시국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자도 많고 미친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증상이 있단 말이야. 이런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시초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좀 어지러워. 많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이게 속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외식거럽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기도 하고. 처음에 그게 시초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위가 눌려도 처음에는 이게 가위 눌리는 게 사람이 이제 귀신들이 나하고 접신하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가위를 안 눌려하면 벌써 내 몸에 치고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야. 사람 눈 보면 안단 말이야. 그 지금 무조건 하면 정신병을 간단 말이야. 정신병을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이 진짜 병을, 귀신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귀신 마음인지 인간 마음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요. 처음에는 몸이 떨리는 사람. 그리고 자꾸 눈동자가 자꾸 돈단 말이야. 우리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도 있어. 막. 그리고 어지럽고 막 뒷목이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식은땀이 난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밤에 특히 새벽 1시, 2시, 3시에 잠이 잘 깨. 그런 사람들은. 그 왜? 그때는 신이 귀신이 활동하는 때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다 모두, 그래서 정신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미리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신병도. 저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십몇 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걸 미리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보면. 막을 수가 있고. 근데 무조건 요즘들은 그거를, 예전에는 뭔가 좀 낌새가 있으면 무당집을 찾아가는데, 지금 낌새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간단 말이야, 보면. 몸이 안 좋거나 뭐 하면은. 근데 초기에 잡아야 돼, 이걸. 초기에 몸에 뭔가 조금 자기 스스로가 안단 말이야. 이상 반응이지, 어쨌든. 그런데 있으면은 무당집도 잘 찾아가서 뭔가 상담을, 한 신병이라고 그냥 무조건 신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나는 그래요. 아, 내가 진짜 무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세 군데, 네 군데, 한 다섯 군데는 가서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 연을 잡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급해,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으로 치는 거는 떨림이 오든지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이 왔어. 자기가 알아. 그랬을 때는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디 가서, 무당집 가서 잘. 요즘은 귀신병 더 많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잘 선택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가봐라? 한 다섯 군데 좀 난 가봤으면 좋겠어.